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지금 7시 40분이에요. 제가 좀 전에 스타벅스에 가서 짠! 2020년 스타벅스 럭키백을 사왔습니다. 사실 이 가방을 보고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무슨 볼링장에 있는 가방 같기도 하고 공구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청소 장비나 이런 것들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이상하고 파일의 마크도 없고 색깔도 촌스럽고 이상했는데 어쩌겠습니까. 덕후의 삶이란. 2020년 스타벅스 럭키백은 68,000원이에요 작년보다 5,000원이나 올랐죠. 작년에는 그나마 하얀 색깔 에코백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투박하고 촌스러운 가방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럭키백에는 이번 럭키박스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매장에 17,000개 한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럭키백을 구매를 하면요, 현장에서 영수증으로 혹은 어플로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넣어줘요. 그리고 1,000개의 럭키백에는 무료 음료 쿠폰 4장이 더 들어있다고 하네요. 과연 제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럭키백에는 럭키백 전용 신상품으로 제작한 블랙 컬러의 소가죽으로 만든 카드 지갑을 포함해서 지난 시즌 출시한 텀블러, 머그, 워터보틀, 머들러, 코스터 등 다양한 상품으로 럭키백을 구성했다. 아, 그리고 작년 말고 그 전년도까지는 컬러풀한 종이로 인쇄된 종이 가방에 넣어줬었는데 작년에는 에코백에 넣어줬었고 이번 연도에는 페트 소재를 재활용한 실로 제작한 친환경 멀티백이라네요. 매장당 한정 수량 들어오고요. 매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자, 일단 이렇게 사인의 로고가 있는 하얀 색깔 박스가 나왔어요. 안쪽에는 칸막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방이에요. 아, 떨려. 아, 제발 무료 음료 쿠폰 4장 나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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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나 어딘가 봐. 자, 열어볼게요. 먼저 1번. 아, 이게 아마도 럭키백 한정으로 들어있는 럭키백 소가죽 카드지갑 같아요. 개별 판매는 안 된다고 써있네요. 엄청 고급스러워요. 카드지갑은 이런 느낌이에요. 와, 이거 되게 재질이 고급스럽긴 해요. 스타벅스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안쪽에는 이렇게 카드 수납이랑 여기 약간 넓은 공간 카드 수납, 위쪽으로도 카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주의사항도 적혀 있네요. 다음. 뭔가 손잡이가 있어. 머그컵이네요. 오! 없는 거긴 하다. 한국 스타벅스에서도 한국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렇게 지역별 텀블러랑 머그컵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새로 바뀐 지역 텀블러랑 머그컵이 나오고 이거는 예전까지 나왔던 지역 머그컵입니다. 저는 제주도네요. 자, 잠시 배터리 교환을 했고요.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작년까지 나왔던 지역 텀블러예요. 서울 텀블러네요. 기왕이면 제주로 맞춰주든가, 그쵸? 사실 이건 너무 안 예뻐요. 과연 이것은! 플라스틱 텀블러예요. SLL 호두깎기 인형 렌티큘러 텀블러. 이게 아마 2018년 겨울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렌티큘러 아시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뀌는 거. 요 호두 병정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렌티큘러 머그컵입니다. 톨 사이즈고 플라스틱이에요. 어? 어? 무료 음료 쿠폰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보틀 커버예요. 홀리데이 레드 레터 보틀 커버. 이거는 스타벅스 로고도 없고 딱히 보틀 커버를 안 써가지고 안 샀던 건데 뭐 딱 진짜 겨울 한정. 요런 보틀 커버였어요. 다음. 오, SS 루미 마린 테일러 콜드컵. 그란데 사이즈고요. 차가운 음료 전용이에요. 자, 콜드컵은 요렇게 밑에는 실리콘 같은 재질을 씌워놨고요. 아마 요게 벗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 음료 전용이고, 그란데 사이즈.
뚜껑이랑 내부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음은 이거는 2019년,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나왔던 뉴이어 LED 랜턴 워터보트 600ml고요. 가격은 28,000원. 가격표가 있는 거는 진짜 새 제품이고 가격표가 없는 거는 누군가 샀다가 환불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귀엽긴 한데 이런 워터보틀은 쓸 일이 없어요. 물만 담는 게 좋거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에 나와서 돼지 그림이 있습니다. 약간 보라보라하고요. 뚜껑에 이렇게 태양열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태양열을 받아서 불을 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쓸모는 없죠.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있어가지고 USB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USB 케이블까지.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랜턴까지. 다음 볼게요. 이거는 느낌이 왔어. 요 사이즈는 딱 봐도 얼음틀이야. 러브레터 초콜릿 몰드. 냉동실 사용 가능합니다. 애초에 초콜릿 몰드로 나온 거긴 한데 얼음틀로도 쓸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하트 6칸, 그다음에 이 편지. 그죠? 하트 이렇게 편지 모양 같은 거 3개. 이렇게 9칸이고요. 가격은 9,500원. 재질은 실리콘. 작년, 재작년 제 기억에 무료 음료 쿠폰 추가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꽝입니다. 사실 이런 텀블러들이 어차피 재고 처리인 거 알고 사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무료 음료 쿠폰이 추가로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연도에도 꽝이네요. 커버도 필요 없고 이런 머그컵도 필요 없고 안 예쁘고 얼음틀? 이게 만약에 얼음에도 쓸 수 있으면 얘는 쓸 것 같고요. 이런 스타일의 텀블러는 또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항상 마음으로는 너무 예뻐가지고 써볼까? 이러는데 물을 갖고 다니지 않죠. 그리고 물이 먹고 싶으면 500ml 생수를 사먹지 갖고 다니지 않아요. 지갑도 너무 좋고 예쁘긴 한데 제가 선물 받은 또 다른 카드 지갑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느라고 얘를 쓸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0년 스타벅스 럭키백 같이 열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럭키백은 항상 재고 처리네 뭐네 말이 많은데요. 당연히 럭키백은 재고 처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어보면서 내가 구입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나왔을 때도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런 두근대는 설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이상한 물건이 나와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소소한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그런 재미에 비해서 비싸지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쓴다면 실망만 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건 잠도 별로 못 자고 추운데 나가서 럭키백을 사봤는데요. 저는 다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